자, 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그 이제 이마트 음식으로 준비했고요. 이게 불고기 피자고 여기 수육이고요. 김밥이고 그다음에 이게 고추 무슨 강정 이게 순살 고추 강정이고 다시 이거 똑같은 김밥 참치 김밥하고 뭐 소고기 김밥인가? 그렇고 여기 닭꼬치하고 이게 또 양념 고추 양념 강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닭다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추천이라도 받고 해야지. 자, 먹을게요. 일단 뭐 피자부터 한입 먹어볼까? 불고기 피자. 뭐야? 이거 종이 눌러붙었어? 이러지 마. 자, 이게 근데 조금 탄거 같아요. 느낌이. 뭐야 이거? 응? 왜 이렇게 딱딱해? 이마트 그 피자 굽는 분들 왜 이러십니까? 응? 자, 김밥 좀 먹을게요. 아이, 오이 들어갔네. 그냥 먹자. 피자 이거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어놨어? 자, 그리고 수육, 도톰하네. 먹어볼게요. 괜찮다. 이게 고추 강정인데, 여긴 양념이에요. 순살 고추 강정. 이게 반죽에다 고추를 넣은 것 같아요.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순살 그냥 고추 강정 양념 아니고. 괜찮네. 미나로니 맛있을 거예요. 근데 냉장고 온도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는 건데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못 먹겠어 치킨 뭐. 네, 추천 씨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이게 그 할인을 받잖아요. 거의 이게 한몇 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이게 할인을 받습니다. 뭐 30%, 뭐40%뭐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면 좀 저렴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빨 나가겠는데? 못 먹겠어, 이거는. 이거 뭐, 데리야끼 닭강정, 아니, 닭꼬치인 것 같고요. 이거 갖고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새걸림 어서 오시고요.
땡콩이 뭐 썼어요? 전자레인지 돌린 거예요. 근데 너무 딱딱해요. 애초부터 이게 너무 태운 것 같아요. 가격은 할인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거는 뭐 피자는 2,500원인가? 2,000원, 2,500원? 수익은 얼마더라? 이것도 할인 받아가지고 뭐. 아니, 이거는 애초에 탄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탄 거예요, 지금. 태운 거예요. 애초에 탄 겁니다. 불고기 피자. 이마트 탕수육 뭐예요? 이거는 그냥 순살 강정인데. 아, 친절한 긍긍이님 또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펜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삐리링님 또 풍선 하나 고맙고요. 수육은 배가 없어서 아까 먹을 거예요. 가격을 할인들을 받아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어. 대충 잡으면 얼마죠? 2만 원 조금 넘으려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참치하고 소고기 김밥요. 참치. 춘천 살만하냐고요? 그냥 저는 살만한 것 같아요. 잘안 나가지만. 이거 고추 순살 강정 그냥 그 양념 안된거 후라이드 똑같은 거예요. 김밥은 아 먹방만 바이오님 또 100개를 아 100개 또 고맙습니다. 먹방만 바이오님 감사히 잘 쓸게요. 자, 뭐 리액션 같은 거는 이제 먹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죽을 뻔한 거는 그거는 한참 지났잖아요. 이제 좀 이제 얼마나 지났냐. 아무튼 뭐 불나서 죽을 뻔했죠. 크다. 아, 쇄골레피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 먹고 나면은,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호두과자 그 먹으면 안 돼요. 호두과자가 당분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많이 먹으면 그게 손발이 안 올라갑니다.
늦게 갈수록 할인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또더 늦게 가면 다 팔리니까 없죠. 일단 먹어본 바로는 참치김밥하고 이 닭강정 양념 이게 제일 괜찮네. 한 9시나 뭐 그쯤 가면 되겠죠. 메뉴글을 일부러 오늘은 뭐 그냥 성가셔서 안 띄웠어요. 치킨무 얼어가지고 못 먹어요. 불타는 하루인지 어서 싶어요. 목포 여자님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남지중이님 어서오시고요. 목포님 고맙습니다. 닭강정. 저는 해산물 같은 거 이제 뭐 조개, 가리비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치킨이나 그 닭강정 종류 뭐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찍어 먹고 있는데 마스타드. 여기 찍어 먹고 있어요. 이상형이라고 뭐할게 있겠습니까, 사실. 내 옆에 있었으면 되는 거지, 뭐. 화제는 말 그대로 볼라가지고 연기 때문에 주식사할 뻔했어요. 더 이상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은 내보내주시고요. 전부 이마트에서 다산 거예요, 이마트에서. 어제 블랙을 40명을 걸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홈플러스는 여기 순천에 보니까 여기 근처에 조래동 홈플러스인가 거기를 먹을 게 없어요. 아, 안 나오냐. 닉네임은 자기맘니자 펜가이 하나 고맙고요.
양념은 달달하고 이게 처음에 이게 먹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여기 반죽에 보면은 요좀 보이죠? 초록색. 이게 전부 고추예요. 그래서 약간 매운 그런 게좀 맛이 느껴져요. 근데 너무 매운 건 아니고. 조대성님 어서 오시고, 피자 이거 못 먹어요. 딱딱해가지고. 여기 순천이에요. 소고기 김밥하고 참치 김밥. 김밥 여기 한팩 이미 먹은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2만 원, 2만 얼마는 되겠죠, 뭐. 남재둥이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저 먹방할 때 빼곤 거의 잘안 먹어요. 자, 척추 18단 꺾이는 자팬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라이드, 순살 후라이드, 고추. 박재니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답답이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B는 뭐200 전후 정도 나오겠죠.
자, 호빵님 펭가에 고맙습니다. 호빵님 펭가에 감사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여서 컵에 뭐 따르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이제 다 먹은 거라서. 한 번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사람들이 이제 팬챗으로 많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냥 해라 이렇게 편하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팬챗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면 건빵 형님들 중에도 좋은 분도 계시고 그분한테 피해를 주기는 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건빵 형님들 중에 어그로 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팬이 얼마 없다고 하시는데, 팬이 얼마 없어도 팬체스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이러지마 형님, 자, 팬가에 감사하고요. 오늘 이게 첫 개인데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할인받아서 한 2만 원은 넘게 들었겠죠. 2만 얼마는 들었겠죠, 뭐. 할인 안 받으면 훨씬 비쌀 거고. 적자인데 왜 계속 먹방 하시나요? 왜 하냐고요? 배 선배님 2개 고맙고요. 님 같은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 내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잘 가십시오. 살을 왜 빼요? 살 찌우기도 힘든데. 삼박걸이 먹어 주고요. 설에 방송하냐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엄마 있거든. 야, 네이버야. 우리 엄마 있어. 응? 놀래게 들어가고. 설날에 방송하면 꼭 본다고요. 저 필요 없습니다. 저가 쉬고 싶으면 쉬고, 할것 같으면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도쿄지님 안녕하시고요.
제가 방송을 3월 1일부터 했죠. 매선배님 또 풍선 두개 고맙습니다. 닉네임 자체가 개념이 없으신 분이구만요. 풍천이 약간 좀 물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고기도 뭐 비싸고. 근데 고흥보다는 그래도 싼것 같아요. 피자는 못 먹어요. 네. 이빨 나가요, 이빨. 이게 다 태워 먹은 거더라고. 이게 보시면 탔어요. 다 태웠어요. 그러게, 이런 걸팔 수가 있나요? 최대 몇 명까지 온 적이냐고요? 제가 최고 시청자 찍었을 때가 14,000 몇백 명요. 강정은 후라이드하고 양념. 사랑니 빼는데 26만 원인지 모르겠고, 그건 치과 가셔야지 알죠. 예전에 시청자 많이 나온 건 그, 불닭볶음면 10개로 푸드파이터 처음에 할 때, 그, 불닭볶음면으로는 푸드파이터를 10개를 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더라고. 옛날보다는 양은 줄었겠죠. 비쌀 말고 따로 하는 거 없습니다.
신봉민이 누군데요? 술 먹방도 가끔은 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 찾았네, 김빠녀 꼬리.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먹고 나면은 후식으로는 배스킨 라빈스 그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주량은 그냥 뭐 소주 5병 이상은 마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맨 오른쪽에 피자요. 아, 역시 닭강정. 여기 금당이요. 만화 주인공이랑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추 이거 강정 이거 후라이드는 양이 많긴 한데 물려요. 이거 별로 사 먹지 마세요. 집밥 안 먹어요. 집밥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어요.
부산에 안 가요, 저는. 명절 때는 차 막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부산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혁신도시님 오랜만이고요. 어제 좀 자주 뵙기가 어렵네요, 혁신도시님. 혹시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나가진 않아가지고 알아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추천 듣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먹고 나면은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저희 집은 금남의 집이어가지고 남자분들 못 오세요. 적자 방송 될 때도 많나요? 항상 적자입니다, 거의. 적자. 오늘도 뭐 어제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미리님, 어서 오시고요. 닭똥이님, 반갑습니다. 나 이마트 가서 직접 사온 거야. 호트님 어서 오시고요. 순천에도 이마트 있죠. 응? 근데 왜 튀길 거래요? 순천에는 순창 고추장이 유명하긴. 뭐가 유명하고, 순천에 부산 오뎅이 왜 유명해요? 응? 된장.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이요.